엄마는 사주에도 봐도 엄마 성격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 사주도 대단하고 엄마 성격도 대단해. 응? 그래서 엄마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산다고 그래도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한 지붕에서 이렇게 자식하고 남편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사주예요. 엄마는 그냥 나 혼자, 혼자. 나 혼자 살아야 되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해야 되고, 외로운 사주죠. 사주 자체가, 그런 사주. 엄마가 머리는 좋다고 그래요. 머리는 좋은데, 엄마는 항상 뭐를 생각할 때 너무 머뭇거려. 머뭇거리고, 너무 뒤로 이렇게 내다보고,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욕심은 태산이에요. 어? 맞아요. 욕심은 태산이에요. 소소한 것에 눈에 들지가 않고 뛰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어? 엄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고, 일어나서 이혼을 하신 건 맞죠? 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하셔야 돼, 엄마는. 그래야 되는 사주고, 또 엄마한테는 지금 작년으로 해서 이제 올로 바뀌었죠. 올로 바뀌면서 엄마한테 어떤 전환점이 왔다는 소리가 나와요.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그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는 이제 시기로 돌아왔다. 그런 시기로 돌아왔는데, 엄마 자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남한테 고분고분한 걸 못해요. 나는 내 직성대로 살아야 되는 맞아요. 사주예요. 직성이 그래서 엄청 센 사주라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업을 하든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업을 못한다 하면 오른팔이라도 대행을 해준다든지, 어떤 사람의 내가 대신을 해준다든지 해도 내가 대장 노릇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욕심대로 가라 그랬어. 짜잘한 거는 싫단 말이야. 내가 맞아요.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거에 더 많은 성과를 바라지, 내가 노력을 했는데 요만한 것 때문에 요만한 글을 채우려고 노력 안 해요. 맞아요. 허투루 보내려고 안 한다는 거죠, 엄마가. 응? 그러는 거고, 엄마 성격 자체가 내가 사람한테 좋게 해주려면 좋게 하는데, 엄마 안 그래. 편견이 심해. 사람 편견. 맞아요. 그죠? 사람 편견이 심해서 이게 확실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야 될 때, 안 다가가야 될 때,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다, 말도 안 건넨단 말이야. 그 되게 모가 났죠. 모가 뭐가 난 났어요? 사주야, 엄마가. 그죠? 그러나서 그것 때문에도 엄마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믿고 간다 하면 또 의리는 있어요, 엄마가. 내가 믿고 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면은 그 의리는 있어요. 내 일처럼 해주는 건 있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주다 내가 삔또가 한번 나잖아. 그러면 뒤도 안 돌아서 본다는 거야, 엄마는. 굉장히 뇌물찬 데가 있고 냉정한 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까시락 맞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을 거야, 부모님들한테도.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엄마는 부동산 쪽, 부동산 쪽, 개발 쪽, 그런 쪽의 일에 손을 대셔야 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전환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 어떤 만남,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와요, 엄마는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일에, 엄마가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하고 계셔? 그러면 엄마가 부동산을 하고 계시면 그쪽으로 관련된 일로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들어온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잖아, 누구 대행을 해주, 대신 뭐 이런 걸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엄마가 하시는 쪽이 낫다. 부동산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도 재미없단 소리 나오고, 장사 안 된다 소리 나오고, 승질만 나. 가게가 문 열어놓고 있으면 승질만 난다. 고만고만 내가 이렇게 잔심부름하려고 내가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마가. 그래서 그걸 성이 안 차는 거죠. 일단 엄마가 그런 쪽하고는 맞아요. 땅하고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은 맞아. 맞아도, 다른 어떤 것들, 커피숍,
음식점 안 되죠. 못하죠. 어? 그게 맞아요. 엄마한테 하라 그러는데. 임대업은 맞을까요? 임대업 같은 거 다 부동산이잖아요. 어? 다 부동산 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시든지 부동산하고 연결된 어떤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가 됐든 어? 또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든 뭐 이런 쪽으로 하셔라. 어? 네. 근데 엄마가 혼자 내가 해나가는 거를 절대 안 보인다는 거죠. 어, 누군가가 같이 그 동업은 아니에요. 네. 동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같이 누군가의 힘을 엄마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서. 그런 남, 내가 그랬잖아. 남자가 보인다. 어떤 그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대신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인연법이 아니에요. 인연 연애가 아니라고 사업적인 얘기예요. 어? 그래서 왜냐면 엄마가 생긴 건 여자 같은데 남자단 말이지. 맞아요. 어? 그래서 남자들이 안 붙죠. 그래 놓으니까 사업하는데 상대는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이나 이런 상대로는 남자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엄마가 여자는 아니다는 거지. 여자로 머리에서 나긋나긋해. 내가 무슨 신랑도 저기 하고 했는데 내가 어떤 놈 비유를 맞추느냐 엄마 이래.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인연법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인연법이 됐든 올해 그러니까 엄마는 올해 잘하셔야 돼. 오늘 인연법이 어머 이 미친놈이다 좋아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그건 엄마 착각이야. 엄마를 여자로 안 본다는 거야. 남자들이. 그럼요. 어? 그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사세요. 어, 뭐 누구 다른 남자하고 살 자신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좀 애인처럼 그런 사람도 없나 저한테는? 그런 애인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애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의지할 만한 사람? 그걸 일적으로 엄마로만 살지 말고 여자로도 좀 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여자로 안 봐준다는 게 문제. 왜냐하면 또 엄마한테 누군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쵸? 두 다가온다 해도 엄마한테 확 다가서지를 못해. 조금 여자니까 조금 만만한 구석도 있고 귀여운 구석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없잖아. 제가 좀 바뀌면 되잖아요. 안 엄마가 되나요? 그게 천성이라? 아따 안 그게 바뀌면 안 바뀌어. 연습하면 돼. 안 돼.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어? 아, 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일적으로 만난 사람도 엄마하고의 어떤 충분한 대화나 이런 건 되죠. 연애 관계가 됐든 이런 것이 길게 가지를 못해요. 엄마는 승질나 갖고 뭐가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유 이거 그만둬야지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인연법이 오래 가겠어요. 응? 그래서 인연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적인 인연법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쪽을 택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계기가 있으니 분명히 그 계기를 잘 잡아라. 남잔데 괜히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왜 나한테 짚어거려. 뭐 이러면 안 돼. 에? 그런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적인 거에 눈을 밝혀라. 아, 네. 눈을 똑바로 떠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주 7월. 엄마 생일달, 생월달에도 들어오겠어요. 7월달에, 8월달에. 어? 한여름 같아. 응? 이렇게 고로 때도 들어오겠어. 이렇게 부동산을 닫지 마세요. 문을요? 부동산 닫지 말고 하세요. 하고 계시다 보면, 내가 또 다른 계기가 분명히 생겨. 그래서 엄마가 그런 쪽으로 가면 또 다른 쪽으로 엄마 그릇이 커서 안 돼. 제가 그래요. 그릇이 커서 전 존지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릇이 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상가 같은 거 뭐 그 저기 새 받아 먹고 하는 거 그거 소개시켜 준다고 여기저기 발품 팔고 이런 거 못 그러고 다녀요. 못 한다고 지쳐서. 벌써 그런 거 하다 보면 엄마 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엄마가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야. 어? 이건 아닌가 보다는 생각이. 그게 양이 안 차니까요. 제 문서운은 있을까요? 있어요. 아, 올해요? 있어요. 아, 인간 문서도 문서고, 엄마가 뭐 받았던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엄마 문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올해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한테. 올해는 엄마한테 어떤 전환점. 어떤 계기가 오는 해다. 놓치지 마라. 인간이 됐든 뭐가 됐든 오래 놓치지 마라. 그래야 엄마가 나머지 앞으로 앞으로가 엄마가 좋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보기 하세요. 네. 10년 보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엄마가 나중에 조금 편해. 그때 돼서는 벗도 생길 테고. 아, 왜? 네. 내가 조금 많이 여유로워질 테니 엄마가 아, 네. 정신적인 거나 마음적인 거는 게 그래야 비로소 좋은 친구가 생긴다 소리 나와요. 네. 어? 그렇다고 또 아들 자소 어? 여기 아들 자손은 봤을 때는 기집애 같아. 응? 조금. 네. 소심한 구석도 있고. 네, 소심해. 그쵸? 네. 소심한 구석도 있고, 조금, 애기가 이렇게 뭐 대범하고, 남자답게 네, 남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중간이에요. 이것도 중간, 저것도 네. 중간. 네. 뭔가 나서려고도 안 하고, 네. 애기가. 네. 뒤처지면 뒤처지지, 나서고 이러지를 못해. 네.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네. 얘는 그냥 공부하라 그러고 네. 그죠? 크게 저기 하는 것보다 공부해 나가야 되고 네. 특별하게 사주에 어떤 막 이런 출렁거림 뭐 이런 네. 거는 없어요. 아, 그냥 엄마가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못 이기는 저 따라가고 네. 그냥 엄마가 이렇게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그렇게 따라가는 아이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뭐를 하지를 못해요. 이 아들은 네. 첫째 아이는 네. 그래서 엄마가 얘는 조금 끌고 가야 되고 아, 네. 잘 이끌어줘야 되는 자손이에요. 네. 안 그러면은 자꾸 점점 뒤로 아. 물러선다. 의욕이.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하나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엄마는 아까도 말했잖아. 자식, 남편 다 그거하고는 엄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처음에 아, 말씀드렸잖아. 에이, 그치? 네. 근데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낸다면 얘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내도 불안한 애예요. 아니 지금 중3이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보내라. 지역으로 가겠다고 본인이 꾸역꾸역 하네. 여기 대전 아니 거기 지역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주 제가 본인이 고집으로 계속 가겠다. 그럼 보내세요. 어차피 엄마는 부모, 저 자식하고도 인연이 연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자식이어도, 그죠? 그러면 보내세요. 응? 네. 그렇게 해서 보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애기는 항상 엄마가 신경 써줘야 되는 애예요. 네. 조그만 거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애고, 응? 네. 조그만 거에도 상처받고 걱정을 미리 하고 사는 애고, 네. 응?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공부 그냥 공부 쪽으로 가라 하세요. 네. 이 아들은 그리고 문제는 차남이에요. 네. 차남인데 얘는 그냥 막 간다고 봐야 돼. 맞아요. 응? 개념 없어. 네. 지 멋대로 해야 네. 돼. 내 멋대로 직성대로 해야 돼. 이런 애들은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나요? 칭찬을 아니 못하는 걸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거꾸로 가죠. 아니 이게 더 안 되는데 또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더 막 어긋장 나죠. 예, 그러지서 아 이게 이러면 성적도 한 40점 맞아와도 그도 0점 안 맞아오고 40점만 맞아와도 그도 4개는 맞았다 이렇게 뭐 받아쓰기 같은 거 이러면 그러면 그나마 그래 나 그도 4개는 더 맞았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왜 왜 못했어? 왜 50점 못 맞어? 막 그렇게 하면 더 얘기하니까 4개라도 맞아 다행히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더 움직이는 그런 식.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막 뭐라고 하니까 더 어긋나요. 어긋장 나요. 그래서 누가 이런 애들은 칭찬을 해서 그냥 못하더라도 그냥 근데 좋게 엄마, 그게 좋게, 좋은 건가요? 좋게 한다 그러면 에이. 그게 진짜 잘한 건지 안다는 거죠. 그게 본인도 알죠.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잘한다 뭐 못한다 야단치고 막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 멋대로 해야 되는 아이라서 엄마가 칭찬을 해줘도 그때뿐이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겠냐고요. 안 해요. 공부 안 한다고요. 에이, 아예, 얘는 아예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에이, 나중에 사회 하나요? 얘는 나중에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얘가 어떤 과정에서 잘하고 있어야 에이. 사업도 하고 남들 이끌어가는데 엄마하고 지금 얘가 나이가 지금 9살이야. 근데 9살 나이에 난 아이를 가지고 내가 얘는 미래가 어땠다 저랬다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아니, 되면 아니죠. 그죠? 근데 사업할 기질이 아니다 하면 제가 왜냐면 아예 그쪽으로 하는 원래는 운동을 시키려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엄마가 하라 해도 안 되니까 안 예체능 돼요. 쪽으로 빠져야 돼. 예체능 네.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기가 끈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요거 조금 건들고 맞아요. 요거 조금 건들고 요거 조금 하다가 호기심은 있지만 끈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응? 네. 끈기가 없고 그래서 또 엄마하고는 엄마를 보면 왼수야. 제가요? 응. 네. 엄마를 보면은 괜히 얘가 엄마를 보면은 막 응, 네. 이게 올라오나 봐. 그래갖고 엄마를 보면 대들어야 되고 엄마를 보면 싸워야 돼. 그러고 나서 웃어 얘. 어? 엄마 다 굴려놓고 웃어. 어? 조금 그런 애기가 성격적인 거나 얘는 좀 문제 있어요, 엄마. 네. 어? 문제가 있어서 사회성, 학교를 다니고 한다면 사회성도 안 좋다고 안 나와요. 좋아요. 안 좋죠? 네. 안 좋다는 거야. 자기 구지구대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나가려고 하는 애인데. 그래서 엄마는 얘 때문에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맞아요. 얘 때문에. 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선생님 말도 안 들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내내하는 거는 아기가 여시야. 네. 여시란 말이야. 여시 속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아 좋다 좋다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또 그게 지한테 있는 그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얘는 치료를 조금 해야 되는 애예요, 엄마. 어? 치료를 조금 해. 지금 엄마가 얘를 잡지 못하면 엄마는 얘 사춘기를 엄마가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아무리 떨어뜨려 놔도 얘하고 부딪히니까 얘를 어디 딴 데다 떨어뜨려 놓든 어디 기숙사를 보내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얘가 말썽을 부린다 뭐 한다고 그래서 얘를 엄마가 버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그때도 엄마가 당연히 속 썩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얘는 분명히 어떤 치료가 필요해요. 아유. 작은 아이는. 네.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니다. 네. 그래서 아닌 걸 가지고 엄마가 닥달해서 자꾸 애하고 네. 부딪히지 마세요. 아무 학원도 안 다닌다고 해서 학교만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지 말고 네. 얘를 자꾸 돕고 뭐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해서 그걸 하는 걸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거로 갖고 네. 싶어 하는 거로 물론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도 얘가 하다 보면 지한테 맞는 게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내가 연예인 같은 애야. 아. 얘는 내가 이렇게 조금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애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쪽, 얘가 남들 앞에 나는 이거는 잘해. 나 이거 잘해. 할 수 있는 뭔가를 얘가 원하면 그런 쪽으로 엄마가 잡아주셔야 돼요. 어? 그런 쪽으로. 그래서 얘는 공부 쪽보다는 조금 막 이런, 이런 그런 다른 쪽으로 관심이 더 크다. 라는 네.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분명히 엄마 얘는 어떤 치료를 조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성도 높고 아이가 그래서 그 직성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높고 그래서 얘를 학교를 나중에 보낸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뭐 엄마가 있어서 형이 있어서 이 소중함 몰라요. 이렇게 조금 같이 붙어 있으면 노상 싸움밖에 안 돼. 그러면 아들이 이제 커가 나가면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어? 또 물어보실 거.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다시 얘기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와. 근데 엄마가 싫다 그래.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 근데 엄마가 싫다는 소리는 해. 엄마가.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해갖고 있어도 성격 때문에 그죠? 네. 남편하고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네? 네. 근데 재결합한다는 소리는 남편이 됐든 남편이 뭐 같이 살자 하든 어? 뭐 재결합 소리는 나오겠어요 이 집은. 재결합하셔서 살게? 네? 아니요. 재결합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라도 이렇게 그 애들이 컸을 때, 컸을 때, 이렇게 좀 그 이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안 보여주고 싶어서. 무늬만 부부? 네, 무늬만 부부라도. 그게 나은지 아니면 굳이 아닌대로 그냥 딱 끝나서 사는 게 나은지. 여기는 재결합 소리는 나오지만 말했잖아요. 엄마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네. 무늬만 부부로 산다 네. 하는데 그게 사라져요? 네. 응? 물론 엄마 아빠라는 존재라고는 아이들한테 인식은 시켜주실 수 있겠지.
엄마하고 아버지고 같이 있다라는 거. 그 지금 남편이 지금 51살인데 좀 남편은 영 꽝인가요? 안 돼요? 남편 일은 안 되나요? 계속 하락인가요?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들어요. 이미. 이게 그런 본인 일에서 그도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으뜸 좀 이렇게 점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좋아지고 사람이 연륜이 쌓이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근데 운이 안 따라주잖아요. 운이 안 따라줘요? 운이 안 따라주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빠는. 내가 어떤 기질은 있잖아요. 남편이 기질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크고 그런데 안 따라주잖아요. 운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부터 운이 없어요? 운이 없잖아요. 그렇게 뭐를 하려고 해도 좀 기복이 따르잖아요. 이게 뭐가 안 되긴 안 돼요. 뭔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사업 스타일이 아닌데 본인이 고집으로 인해서 이게 남 밑에서 직장 생활식으로 해야지 간신히 밥 먹고 사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하는데 간신히 유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래져요. 네. 운이 좀 안 따라줘요. 아. 많이 안 따라주고 하려고 하는 욕심에 내 욕심에 안 따라와줘요. 운이. 네. 그럼 제가 벌어서 생활해야 하나요? 제가 누가 남편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속상해요. 그럴수록에. 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속상하다. 속상하지. 뭐가 돼야지. 잘 되면 돈이라도 좀 주라고 그러고. 에이, 맞아요. 그죠? 그럼 속 편하게 받아쓰는데, 안 되는 사람 내가 뜯어갖고 오는 것 같고. 네. 짠하죠. 엄마가 해서 버세요. 엄마한테는 조금 운이 들어와서. 올해부터요? 엄마한테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제가,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뭘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20, 30대는 내가. 아, 그렇죠. 이게 또 실패를 딱 하더라도, 아,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지금은 잘못했다가는 내 인생이 그렇죠. 하루아침에 완전 이렇게 밑바닥으로 될까봐 막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으로 가는데 했다가 또 밑으로 나 더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데 그냥 저지르는 게 나은가요? 그래요. 하세요. 아. 왜 사람이 이 기운자가 바뀌잖아, 엄마. 기운자가 바뀌면 눈빛도 바뀌고 바뀌어요. 근데 엄마는 눈이 흐릿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 눈빛이 살아있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하세요. 외로워. 진짜. 아니, 외롭다고 그래서 뭐가 뭐 외롭다고 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주워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일도 힘든데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도 사람인지라 누구하고 예 뭐 이러면 친구도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꼭 막 이렇게 뭐 호적으로 할 뭐 그런 건 아니죠. 가끔 전화라도 할 사람이라도 좀 있고 나 힘들 때 한번 그냥 얘기라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원래가 없나 봐요. 팔자에 남자 없어. 거기, 남편 거기 그렇죠. 그런 남편 자리가 없나 봐요. 아예 없는 거죠. 그 쉬워요. 지금 엄마 나이 때, 네. 어? 네. 내가 마음 편하게 네. 속을 다 하고, 나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렸을 네. 때 생각하는 연애처럼 네. 할 수 있는 상대가 있겠어요? 세상 다 살아갖고 있는데, 뭔 얘기하면, 네가 뭘 원하냐? 뭐 바라냐? 뭐 아니면, 벌써 계산적이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계산을 맞아요. 할 나이예요. 네. 근데 네. 그게 내가 이랬어 저랬어 한다고 엄마 얘기처럼 그냥 순수하게 네. 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네. 만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망을 하겠죠. 뭐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뭐 용돈도 받는다더라 아니면 뭐 남들은 뭐 이런다더라 그러는데 만나는데 내가 맨날 밥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하면 걔한테 의지하고 엄마가 어째서 저째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요. 그지?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네.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네. 그죠? 뭐 마음이 외롭고 그러면 그냥 뭐 운동을 하시든지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해 절대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채워주고 할 사람 없어 아예 없어요? 없어 네.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이쁜 연애를 할 나이가 아니야. 그 이쁜 나이에 연애를 하려면 60 넘어서 다 늙어서 아무 조건 없고 그냥 진짜 그럴 때 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이 시기에는 안 돼. 하지 마. 아, 외로운 거야. 알죠. 그죠? 외로우니까 벗도 입고 하면 좋지만 괜히 그래갖고 아유 짜증나. 뭐 왜 나는 만나는 놈들마다 다 이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다 물어보셨어요? 에이.